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뒤에 보이시는 이 보트 엔진 보이시죠?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메인터넌스를 한번 할 건데요.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여름에 가자미 낚시도 하고 또 던지니스 개도 잡고 그러느라고 아주 저의 그 노랭이 단무지를 아주 잘 타고 다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좀 겨울도 오고 지금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기 시즌이에요. 그래서 좀 메인턴스도 하고,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꼴뚜기 낚시 배틀을 합니다. 근데 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시동이 좀 꺼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되고 해서 오늘 이 아웃보드 엔진의 메인턴스 좀 엔진룸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게요. 네,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를 할 엔진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안에 상당히 기름기도 많이 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뭐 기름기에 뭐 소금이 좀 이렇게 뭉쳐 있고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외기를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일단 기름때랑 안에 뭐 이것저것 잤다 뭐 돌가루며 뭐 먼지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컴프레셔 에어프레셔로 이 안에 있는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좀 먼저 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에어 프레셔로 지금 웬만한 먼지는 좀더 날려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룸을 한번 청소해 볼 건데요. 오늘 제가 사용할 엔진 클리너는 건크에서 나온 뭐 엔진 디그리저 오리지널입니다. 그리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. 그래서 1번을 좀 뿌려주고 이제 포미로 해서 거품을 내서 좀 이렇게 찌든 때를 좀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, 그리고 여기 샤인 넘버 2거든요. 이거를 뿌려줘서 이제 프로텍트도 하고 하는 걸 오늘 갖고 건크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크 보고 있나? 아참 그리고 이 엔진룸에 물을 뿌려야 돼요. 물을 뿌려야 되는데 배러리를 연결하시고 물을 뿌리게 되면 합선이 오겠죠. 배러리의 연결선을 꼭 분리하셔야 합니다. 잊지 마세요. 네, 이렇게 포미 제품으로 해서 이제 좀 뿌려줬고요. 일단 제가 이제 페인트 브러쉬를 가져왔는데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에지테이션, 이게 좀 이렇게 솔질을 좀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더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에 포미도 뿌리고 그리고 브러쉬로 닦아주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물로 또 헹궈냈고요.
이제 마지막으로 2번 샤인 좀 반짝이고 좀 이제 프로텍트를 하는 그 제품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샤인 되는 것까지 반짝이고 프로텍트 되는 것까지 한번 뿌려줬고요.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꼼꼼하게 에어건으로 모든 물기를 한번 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어느 정도 에어브로로 지금 물기를 다 닦아냈고요. 이제 배럴이 선을 연결을 한 후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동을 걸어볼게요. 아, 배럴이가 나갔네요. 제가 배럴이를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성공적으로 아웃보드, 그 한국말로 섬유기 보트 엔진에 대해서 오늘 메인터넌스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엔진룸 클린 한번 잘 해봤고요. 성공적으로 엔진 스타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. 또 크리스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바다 위에서 또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